네, 키움 모닝노트 이어집니다. 오늘 서상향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6점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간밤에 왜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안 그래도 나오셔야 되는데. 네, 우리 금요일 날은 회의 똘똘이 스모프고 왔어야 되는데. 가가멜이 오셨네. 네. 어떻게 계속 쭉 빠졌어? 아 그렇게 보이는데 또. 일단은 해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겠죠. 네. 뭐 오른 게 뭐 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쭉쭉 빠지다가 두 배 올랐어요. 잠깐 반등했는데. 아니, 두 배 올랐으니까 빠져야죠. 길게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채금리가 튀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 양호한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보합을 좀 보이다가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매물이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였죠. S&P 500 기준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1.51%. 네. 근데 이걸 넘어버립니다. 그래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주목할 게 뭐가 있었냐면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7년물. 네. 입찰. 네.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일단은 12개월 평균으로 응찰률, 그러니까 경쟁률이겠죠. 네. 2.4배 정도, 2.43배인가, 2.4배 좀 넘는데 네. 2.04배. 못 미치는. 별로 안 됐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간접 입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간접 입찰이라고 하는데 네. 간접 입찰이 12개월 평균 63%, 64% 정도 돼요. 근데 이번에 38% 뺐단 말이에요. 완전 저조하네요. 완전히 저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10년 국채 입찰 국채 금리가 1.61%로 툭 튀어 올라갑니다. 그다음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제자리 온 다음에 앞으로 좀 줄줄 올라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영향이 좀 있어요. 자, 첫 번째. 경제 지표 잘 나왔습니다. 네. 그 추가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원래 83만, 84만 정도였었고 80만 초반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73만 건, 11만 건이라고 결정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아요. 뭐냐면 텍사스 지역이 대규모 정전들이 있었잖아요. 쫙.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다. 실질적으로 거기 완전히 봉쇄가 그 눈 때문에 봉쇄가 됐었는데 그렇죠. 네. 전기도 안 들어오고 텍사스 지역이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수치가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과거에 이런 식으로 기후 이슈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합쳐가지고 평균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고용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내구재도 정말 좋았는데 운송만 급등을 한 상황이라서 그것도 뭐 특별하게 뭐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채 입찰에서 그 응찰률이 간접 입찰이 뭐 급격하게 감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미중 간의 마찰이 확산이 되면서 중국 금융당국 금융 쪽에서 입찰에 이번에 참가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연준은 파월 연준의장은 계속적으로 인플레가 단기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속성이 없다라고 네. 언급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지속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 작년도에는 국제유가가 30달러 미만, 20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뭐 60달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때 그러면은 뭐 안녕 찾겠네라고 했는데 8월 달부터 곡물 가격, 빚적금 폭등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지속성이 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야,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줘.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접 입찰이 급격하게 낮아진 거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시장에서는 뭐 1.5% 넘어서서, 배당 수익률보다 높으니까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빠져나가겠네. 신흥시장에서 빠져나가겠네 뭐 이런 식의 언급들을 네. 하는데 지난번 예전에는 뭐 2%대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동안 이제 유동성 많이 풀었는데 그냥 하나의 그냥 수치를 제시를 하면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5%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S&P 500 기준으로 보면 약 한 70%가 배당 수익률이 그보다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작년 1월달 수준이 한 1.7% 1.8% 정도 됐는데 그 1.7% 8%대가 된다 하더라도 S&P 500 기준으로 40% 정도의 기업이
그보다 더 높아요, 배당 수익률이. 일단 그런 게 다 나오는 거 보면 도대체 누가 저기 그 저 그 주식을 팔고 채권 이자를 받으러 넘어가냐.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실질적으로 제가. 네. 아니 저기 그 간밤에 좀 난리를 폈지만 게임스타 같은 경우에 그냥 뭐 하룻밤에도 따블이 나고 하는데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그 1.6%를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가야죠. 아, 간다고? 안전하게 가야죠. 주식은 미쳤어? 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그 수치 자체를 한정시켜 놓고 매물이 출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빌미가 돼서 그러니까 1.5% 넘었으면 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넘어가는 뭐 자금의 이동.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안 줘요. 과거에도 보면 근데 신흥국 쪽에서 자금들이 많이 이탈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13년도 5월 달에 보면 테이퍼 텐트럼 얘기를 딱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곧바로 신흥국 시장에서는 반응을 안 했어요. 5월 22일 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빠진 거는 6월 달부터 빠졌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차를 둔다는 거죠. 이게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외국인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외환 시장이 그 달러는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지만 신흥국 환율들이 급등 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NDF 달러 환율 1개월물 같은 경우도 1,120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막 10원 정도 올라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게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좀 이거 보시면 대체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다 밀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급락은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실적 정말 잘 나오고 가이던스 정말 잘 나왔는데 그다음에 테슬라도 테슬라 8% 빠졌는데 반도체 칩이 부족하다네요. 그래서 모델3 중단.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반도체 칩 부진 때문에 일단 뭐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고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반적으로. 다 그래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고 어저께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행정명령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뭐 100일 동안 조사해서 제시해라 뭐 이런 정도.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보면 그 바이든이 이제 기자회견을 또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내용들을 보니까 야 이거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 고민들이 많아지는 거죠. 뭐냐면 내용들이 아 미국의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 지난번 트럼프처럼 자국 우선주의 쪽으로 네. 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 섞인 발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반도체 부분 돼가지고 신흥국 뭐야 그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 뭐 대부분 출해됐고요. 근데 그 전 그 구조를 잘 모르겠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가 부족해요. 이제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본인 그 자체 내에서 미국 자체 내에서 제조할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파운드리 저기 계약 맺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 공급망을 다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 히토류, 2차 전지 이것만 있었는데 제약 그 약품 있잖아요. 약품 같은 경우는 80-90%가 다 중국에서 생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 다 공급망을 다 조사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좀 부족한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하고 보조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전미 반도체 협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보조금 지원해라. 근데 보조금 지원하면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런 내용들을 계속 조라는 걸 했죠. 보조금 지급하면 FTA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걔네들이 뭐 그런 거 따지나요? 내가 한다면 우리는 걸려도 지들 안 걸리지. 그렇죠. 걔네들은 안 걸리죠. 어쨌든 안쪽을 조금 더 챙기겠다는 거네요. 아직 구체적인 그렇죠.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규제 이슈도 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급격하게 나오는. 맞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주의 미래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면서 얘네들이 빠지는 건 맞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얘네들의 실적들이 대부분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그동안 이제 상승폭을 좀 확대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주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시장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은행주가 또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같이 빠졌더라고요. 은행주가 처음에는 보합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낙폭을 줄여였다가 다시 빠지는데 투자 심리 자체가 다 나쁜 거죠. 거기다가 부킹닷컴이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여행. 네. 이제 얘네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뭐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 단기적으로 이게 언제부터 이게 여행 수지가 확 늘어날 거다 이런 게 확답을 안 주고 좀 뜨끔미지근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레저, 여행, 그다음에 소매 유통업체 이런 것들도 같이 빠졌어요. 원래 이런 애들은 그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또 올라가줘야 되는 건데 같이 빠지고 이쪽 보면 뭐 뉴먼트 마이 프리프트 맥몰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또 매물이 나온 것도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이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MSCI 한국지수 ETF라든지 여러 가지 뭐 종합을 해보면 2에서 2.5% 정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의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얼마만큼 강한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제 그 MSCI 그 리밸런싱이 좀 있는 적용 큰 뭐 그동안 계속 반영을 해왔던 내용들이라서 문제는 그 요거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외국인 매도가 멈춰지느냐 그럴 수가 없겠죠.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금리 이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냐 이게 뭐냐면 10년물 그 국채 금리하고 그 BEI 지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하고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최근으로 좀 줄여서 좀 보시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네.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어요. 요 며칠 사이에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저 끝에 살짝? 예, 예. 한 3일 정도 이제 밀리고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일 때 이렇게 돼버리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보다는 이제 옆으로 횡보하거나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하고 시장의 실세금리하고 괴리가 생기게 되면 네네. 이것도 이제 운용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네.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실세금리를 시장의 실세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나?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제 시장 힘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갭을 메꿔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연준이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시장에서 그걸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이건 뭐냐면 10년물 국채금리하고 그 TIPS 지수 그러니까 네. 그 물가 연동체 네. 이거는 이제 거의 반대로 움직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10년물 그 TIPS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이 이 TIPS를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빠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거를 끌어올렸었거든요. 매입을 하면서 그 TIPS 미국 그 채권 그 물가채를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오면서 이거를 인플레를 어떻게든 일으키려고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절을 해버리면 돼요. 만약에 이제 TIPS 매입을 좀 줄여버리면 이게 전체 연준의 자산에서 원래 TIPS가 한 2% 정도 차지했었다면 네. 지금 한 4%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절을 해주면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을 찾는 결국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금리가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기보다는 연준에서는 이것들을 제어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시장이 지금 현재 높아져 있는 밸류에이션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그렇죠.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가장 관건인 거고 사실은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을 때도 보면 그 테마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돈의 힘으로 인해서 다 같이 올라갔던 이 테마주들이 폭락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 테마주들뿐만 아니라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2차전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밀렸다가 이것들이 또 비트코인 간다 올라갈 때도 얘네들 안 올라갔어요. 지수가 반등을 줄 때도 얘네들은 또 그대로 유지. 이게 결국은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도 보면 지금 그동안 이제 마오타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네.
걔네들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높아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가장 관건인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 그러면 간단한 거죠. 지수가 조정 보거나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 실적 자체가 올해 2021년도 기업 실적 추정치 자체가 멈춰 있어요. 올라가다가 살짝 줄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상승을 못 하겠죠.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급락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겠지만 다음 주를 지켜봐야 되겠죠. 네. 다음 주에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 여전히 시장 컨센서스는 상당히 좋아요. 설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오히려 지난 작년보다 훨씬 더 좋게 그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제조 지표나 이런 것들이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나쁘지 않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지금의 속도를 유지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그렇죠. 거고 제어 가능하다. 이제 높은 밸류를 좀 털고 가는 과정에서의 빌미 정도로 지금은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보고 계시네요. 자, 오늘 큐 모닝노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